지금 정치권은 조국 전 장관이 출간한 조국의 시간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드는 네, 느낌이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국이 다시 소환되어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그게 2일이 되겠죠.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런 조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왜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 것이죠? 원래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이 취임 한 오, 달째예요. 그렇죠. 한달 동안 뭘 했냐면 보궐선거가 패했잖아요. 패하고 예. 이제 자기가 이 대표가 돼서 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했어요. 즉 예.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뭘 잘못했지요?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 사람 그 군위의 사람들을 경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청을 듣고 저는 이러이렇게 당을 꾸려 나가겠습니다라고 보고 대회를 하는 아, 날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어저께 했어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조국이 소환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무덤에서 다 삽질을 했는데 좀비가 나온 겁니까? 스스로 관을 뚫고 지금 기다려봐 하고 스스로 나왔다. 뭐 스스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하루를 연기해서 오늘 이제 이 대국민 보고대회. 그러니까 이 쓴소리를 많이 들었고 회초리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출범을 했구만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초재선 3선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상임고문 청년들과의 간담회 그런 네. 것들을 총괄해가지고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약속한 대로 반성과 변화, 민주당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네. 언행일치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쓴소리를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중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게 우선적으로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국민 사과를 한 거죠. 예,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 오거돈, 그다음에 박원순 두 시장 문제와 함께 처음에 언급을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의 문제 해갖고 이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쓴소리를 들었다 하고 이제 오거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문제는 다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분리했어요.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자녀들의 문제는 확실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 조국 장관도 사과를 했듯이 우리 당으로서도 사실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공정을 부르짖었는데 우리 본인의 문제와 자식들의 문제만큼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책을 왜 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 이건 검찰 주장이 언론들을 그냥 받아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어떤 언론의 폭격에 반론 요지서라고 이해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좀 피해간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가장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공정의 가장 핵심이었고요.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줬고 상처를 받은 그런 청년들, 국민들을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사과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뭐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 공식적으로 또 사과를 한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오거돈 시장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꾸짖은 것처럼 느껴져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쨌든 더 반성과 위로를 해라. 라는 그런 뉘앙스였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권 조사 결정에 권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저는 대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표현이라고 보고요. 또 사실 오늘 저는 그이 공식 그 발표에 가장 이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이거예요. 우리 편이면은
선하고 상대편이라면 무조건 적이라고 보는 진영 논리를 극복하겠다. 그래서 여야 함께 권익 노력에 앞장서겠다 이 편인데 사실 내로남불 비판한 거, 사과한 거잖아요. 네. 이게 실행에 옮기 얼마나 옮길지 모르지만 여당 대표가 내로남불을 우리가 했다라고 이 자인하는 것 이것만큼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7 재보선 결과를 네. 무능과 내로남불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다. 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네. 그럼 무능은 누가 무능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직격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죠? 특히 부동산 문제. 네, 네. 부동산을 세금과 규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네,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세금 폭탄, 부동산 규제 이걸로 해결을 하다가 부동산 정책이 25번, 6번 발표했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나섰어요. 예, 예. 그래서 공급, 금융 시스템, 공급을 늘리고 금융에 지금 대출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유연성을 발휘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 것 보면은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할까? 그런 쪽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반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 뭐 조국 사과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도 오늘 좀 보면 DTI, 그러니까 DTB, 그 LTV, DTI 규제도 다 세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집권 여당 대표가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을 하면서 또는 지금 우리 당이 너무 내로남불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것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 당이 4년 동안 보여온 행태에 비하면 바뀌려고 한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송영길 지금 대표가 나름대로 쇄신을 하려고 했는데 친문 강성파에 지금 막혀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쇄신을 하려기도 그것도 안 되고. 발목 잡았죠, 다. 예, 당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친문들이, 강성파들이 다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조국의 문제를 가지고는 손절이냐, 옹호냐. 네. 이렇게 지금 내부 싸움이 붙어 있잖아요. 약재 대권주자들은 예, 예. 조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나 박용진 뭐 의원이라든가 네, 좀 조응천, 젊은 예. 조응천 이런 분들은 분명히 손절을 할 건 해야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조국 잘못의 비리는 그 사람 문제지만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예.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조국에 관련된 언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예. 왜냐하면 뭐 당 그 유력 대권 주자들까지 나서서 옹호하고 있고 또 이걸 기화해서 추미애 정청래 뭐 이 김남국 전부 다 뛰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했다는 부분 뭐 예. 굉장히 전 뭐 의미가 있죠. 그 강성 그 친문들한테 아마 뭐 또 오늘 욕을 먹을 겁니다만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대선을 또다시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당내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그렇죠. 사과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훨씬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아, 추모제에도 초청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송영길도 차기 지금 당 대권 후보가 나설 경우 이 문제가 발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자기 선에서 네, 네.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고 가겠다. 네. 그런 의지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고위 어저께 최고위를 열었대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거 갑론을박을 했는데 아마 최고위에서도 강성이잖아요. 최고위 다 강성입니다. 김영민이가 수석 최고위원인데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대요. 우리가 왜 조국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완곡하긴 하지만 오늘 담긴 건 최고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송영길이 송영길 대표가 자기 책임하에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많이 부딪히겠지만 그러나 송영길은 이 쇄신 쪽에 정말로 지금 행보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자
조국 수사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었다 할까? 불이익을 당한 분이 윤석열 전 총장과 윤 전 총장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 아닙니까? 한동훈 시간이 돌아온 것 같아요. 한동훈의 시간이.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한테 일갈하는 수준을 넘어서 맹공을 가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언론하고도 적극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그러한 반성 없는 태도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뜻밖이에요. 왜 뜻밖이냐면 검사장급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정치적인 견해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인사를 지금 5일 남겨놨어요. 이번 5일도 아니고 4일 남겨놨어요. 지금 이번 주말에 발표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좌천돼 있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그 법무연수원이 아니라 어느 직업이라도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말 다 하겠다라고 나섰고 두 번째 의미는 윤석열 사실 전 총장이 이 조국에 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국 체계에 의하면 자기를 지목해서 온갖 얘기 다 험한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을 물론 그것 때문에 정치적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에 함께했던 그런 그 윤 총장이 해야 될 얘기를 자기가 나서서 사실은 조목조목 얘기해 준 굉장히 아마 그 크게 고마워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엔. 근데 아주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내용으로 하나씩 반박함으로써 이것이 구도가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조국과 한동훈의 구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저는 물꼬를 나한테 돌려. 내가 대신 뭐 얘기해 줄게. 너 반박은 내가 할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저는 뭐랄까요. 이 흐름에 있어서 한동훈이 적절하게 지금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한 그 내용의 핵심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보단도 권력이 비리를 옹호했다는 거.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조국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국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자. 지금 어떠한 권력이 이렇게 만들어주냐. 즉 조국을 위해서 권력이 총동원 동원돼서 모든 법률을 다 바꿔버리고 바로 무슨 뭐 공소장 공개 금지 뭐 포토라인 금지 이런 것들을 다 조국을 위해서 다 만들어주고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보복하고 추미애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렇게 망가뜨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자신을 변명한다? 이것은 초현실적인 망상이다. 그리고 누가 피해자냐, 누가 가해자고, 가해자는 바로 권력자인 조국과 그를 옹호하는 권력, 현재에 살아있는 권력이다. 라고 아주 그냥 진짜 일가를, 뭐, 하여튼 검사장 입에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현재 검사장이.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에서 돌림 당하고 멍석마리를 당했다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한 검사장은 문재인 정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조국을 옹호하면서 국민에게 룰을 지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사로서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불이익을 주는 거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후지게 만든 그런 행태 아니냐 그런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런 어떤 공방을 떠나서 지금 저는 한동훈 검사장의 표현 중에 가장 국민들이 받아들일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판결문을 봐라. 그러니까 책을 본 사람들은 판결문을 봐라. 판결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게 판결문이 검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국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재판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 검사 수사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판사하고 얘기를 해야죠. 판사한테 아 수사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이미 재판에 들어간 것 같고 수사 잘못됐다 그럼 판사가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도 왜 재판장에 가서는 300번이 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동안 다
그냥 주장으로 나왔던 사실들을 묶어갖고 책으로 내서 밖에서 이야기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장에 가서는 검사의 그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하는데, 반박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주장, 이른바 우리는 뇌피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공식적인 주장이 아닌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 확증 편향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요. 어? 자기가 재판받는데 그것을 재판정에서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으로 내서 선전선동을 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건 상권분립의 뭐 이 상황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법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논란을 종지부 찍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마침점 종지부를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논란을 계속 일으켜갖고 내 이 정치적 이익 내지는 내가 생각하는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만천하에 선전선동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조목조목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사태라는 것은 룰과 상식을 파괴해서 이 나라를 선진된 한국이 아니라 가장 후진된, 후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고, 공직자가 범죄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이냐.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역심이냐. 네네네. 더군다나 추미애 한 사람이 이 검찰을 망가뜨려버릴 정도로 그런 조직인데. 허술한 조직이다. 어떻게 보면 허술한 조직인데, 검찰이 어둠의 권력이다. 뭐 어둠의 제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현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미래, 어디에 두냐면 촛불, 뭐 개혁이다, 뭐 이렇게 예. 표현하면서 혁명운운 했잖아요. 혁명은 언제나 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권 2년 동안은 전 정권을 적폐로 다 몰아갖고 2년 동안을 자기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았잖아요. 재판 다 끝나갖고 감옥 가니까 그 다음에는 검찰을 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적을 이제 또 개혁해야 하고 한 2년 잘 운영을 하려다가 윤석열이라는 지금 브레이크에 지금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는 언론개혁이잖아요. 또 검찰개혁 다음에 언론개혁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이 적으로 삼아서 큰 적인 양 삼아서 이렇게 그 이 적폐로 몰아가는 그런 식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표현한 거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과 이 성찰을 하기보다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 이 점이 정말 이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이제 조국이 사죄해야 할 시간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도 좀 조국 장관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옳은 지적입니다.